일곱 번째죠. 이게 아마 패션 게임입니다. 패션 게임은 인형의 옷을 입히듯이 옷을 입히보는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옷이나 신발이나 선글라스나 모자 이런 것들을 가지가 입히고 바지도 입히고 색깔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지만은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은 복잡하고도 아주 자유롭게 다양한 복장들을 우리가 입힐 수 있고 입히고 패션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할 일이 뭘까요? 스프라이트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다니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있는 우리 야옹이 판순이죠. 판순이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새로운 스프라이트 다니. 다니 보면은 A, B, C, D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다음에는 C 이렇게 사전처럼 이렇게 A, B, C, D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다니는 B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D에 있죠, 그죠? 다니도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셔츠라든가 뭐 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불러오겠습니다. 여러 개 써야겠죠? 다니를 크기를 조금 줄여서 이 정도 줄이면 되겠죠? 두고 다음에 여기 위치 항상 게임 시작하면 여기 오게끔 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go to 지금 이 좌표 지금 단위가 있는 좌표가 여기에요. 여기니까 여기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x와 y 좌표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에서 하나의 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점인다고 했는데 지금 단위는 점이 아니고 엄청 커죠. 그죠? 이렇게 엄청 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까요? 그것은 이 단위의 중심이 되는 지점 아마 여기쯤 되겠죠? 여기 이 중심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 좌표는 하나의 점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항상 여기 위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을 클릭할 때 게임을 시작할 때 그렇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단위가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여기 위치로 오게 되죠. 그죠? 다음에 셔츠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도 좀 불러오겠습니다. 셔츠는 S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S가 시작하는 여기쯤 되겠네요. 셔츠 여기 있습니다. 하나 가져오고 얘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마찬가지 같이 좀 이따 다 같이 할게요. 다른 셔츠도 불러올게요. 방금 하얀색 셔츠 불러왔으니까 이번 이 셔츠도 가져오고 다음에 트라우저 바지는 트라우저이죠. 트라우저이 있는지 볼까요? 있으면 불러오겠는데 진즈가 있네요. 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뭐든지 골라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니에 있던 요것을 우리가 또 비슷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다니에 있는 여기 있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클릭할 때마다 전부 다 단위가 있는 위치로 얘들이 다 모여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셔츠 같은 경우 이벤트에 마찬가지 클릭했을 때 XY 좌표가 여기죠. 여기 지금 현재 이 좌표가 지금 이 셔츠의 가운데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셔츠 같은 경우 셔츠 2의 경우에도 이벤트가 우리가 클릭했을 때 그죠? 가야 될 장소가 모션에서 X와 Y 좌표 이렇게 좀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니까 트라우저 진이죠. 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둘까요? 마찬가지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얘의 위치 그죠? 모션해서 가져다 둔 됩니다. 보면은 지금 X와 Y 값이 지금 트라우저의 경우 그리고 이 셔츠의 경우 여기죠. 그리고 이 셔츠의 경우 그리고 단위의 경우가 다 달라요. 값이 다 다르다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막 섞어놓더라도 섞어놓더라도 게임을 시작하면 다 자기 위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트라우저를 입히고 그죠? 그리고 셔츠도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단계가 뭔가 볼까요? 배경화면을 지정을 해주자는 거죠. 배경화면은 이거죠. 여기서 배경화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다니가 옷을 입는 거니까
어떤 실내 방안 분위기에 좋겠죠. 룸을 할까요? 자, 다니의 방. 이 방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배경화면을 바꿨습니다. 아, 조금 느렸지만 바꿨죠. 다음 단계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위 같은 경우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지금 그림판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 벡터 모드, 비트맵 모드 있는데 이 모드는 나중에 그림판에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붙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보기 싫다. 그죠? 다시 원위치에 되는데 지금 박혀버렸습니다. 저장하고 있는 중이네요. 자, 다시 도움말 불러와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저장을 하고 있군요. 커스텀에서 되돌리기. 되돌리기 했는데도 됐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2에는 없어도 되는 애니까 지워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다음번은 Say Hello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뭔가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클릭하면은 그냥 Say Hello 라고 말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 만에 여러 번 했던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 골라서 클릭했을 때 색깔이 좀 바뀌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셔츠 이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크립트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벤트가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칼라는 룩이죠, 그죠? 칼라가 이렇게 좀 바뀌게 해보자는 거죠. 지금 셔츠죠.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색깔이 바뀌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볼까요? 셔츠 2도 클릭하면은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죠? 클래스다. 스페이스네. 잘라내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이번에서 많이 바뀌게 볼까요? 25가 아니라 50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네요.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할 것은 스타일을 바꾸는 건데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 셔츠 2가 지금 스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커스텀을 보면은 커스텀이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죠? 셔츠 1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커스텀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스크립트를 우리가 바꾸는 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컨트롤은 이벤트는 어떤 키가 눌러졌을 때 룩에서 넥스트 커스텀 다음번으로 바뀌게 해라.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음번 커스텀으로 바뀌게끔 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녀석이 다 색깔이 다르게 줘야겠죠. 그래서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얘는 A 했을 때 Next Custom. 그럼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리고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셔츠 2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우저에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트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커스텀이 종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진이죠. 진이니까 이거는 이때는 스크립트를 복사해왔죠. 방금 A가 아니고 A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세 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G는 J로 할게요. 왜냐니까 J로 시작하니까 진. J를 클릭하면 바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셔츠 2 이 녀석이죠. 셔츠 2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셔츠 2니까 그냥 B로 할게요. B를 누르면 셔츠 2가 다음번 커스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커스텀이 각기 얘도 커스텀이 두 개가 있고 얘도 커스텀이 두 개가 있고 얘도 두 개가 있죠. 단위는 세 개가 있네요. 단위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커스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넥스트 커스텀을 할게요. 그러면은 넥스트 커스텀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단위가 스타일이 그죠? 갖다 두고 진이니까 J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셔츠도 가져다 두고 셔츠 클릭하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B를 누르게 되면 다른 커스텀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가장 어울리는 복장과 헤어스타일 선글라스도 있으면 좋겠네. 선글라스가 있으려나? 뉴스플라이트에서 선글라스 글래스니까 글래스 여기 있네. 글래스를 해서 어디 좀 시간이 걸리죠. 선생님이 있는 곳이 시골이라서 인터넷이 좀 느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글래스가 나타나면 나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네요. 그림을 그려서 셔츠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경이 여기 있습니다. 안경의 위치는 여기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했을 때 이 안경이 여기서 이렇게 탁 이렇게 와서 탁 이렇게 써지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벤트는 했을 때 지금 안경이 지금 선택되어 있죠? 항상 선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클릭했을 때 어디로 모션이 옮겨야 되겠죠. 어디로 옮겨야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 안경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안경을 이렇게 두면은 숫자가 또 바뀌었죠? 여기다 두면은 또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게 낫겠죠? 그죠? 시작했을 때는 여기 해서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안경을 클릭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글라이더 돼가지고 이렇게 눈앞으로 딱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모션 해서 go to 하면 되겠죠. go to 이 위치 자 볼까요?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죠. 시작하면 이 위치인데 안경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가면은 너무 빨리 가니까 좀 모양이 없다. 그죠? 글라이더로 합시다. 글라이더로 해서 글라이더 중에서도 좀 빨리 가는 글라이더가 없나요? 이걸 해볼까요? 이걸 떼내고 해볼게요. 자, 섬에서 하면은 이게 훨씬 보이셨네. 그죠? 1초 만에 여기로 가란 말입니다. 그럼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좀 천천히 가라고 하면은 2초 하게 되면은 아주 천천히 가게 되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 서체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죠? 뭐 셔츠 요렇게 좀 패셔너블 하나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은 색깔 크기를 좀 줄이는가? 크기를 줄이고 그런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걸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좀 어울리는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이렇게 직접 그려가지고 셔츠와 바지를 디자인해서 옷을 입혀보는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정교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실제 옷을 디자인하게 될 디자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쯤 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 지금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